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94페이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용문제 찾으셨죠? 원형집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원형제에 관한 사항은 자주 우리 시험에 출제하고 있는데 이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하천이나 산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대로 그 상태를 원형지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원형지 표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형지 공급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형지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었을 때 수용 방식의 시행자가 원형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는 제도가 되게 됩니다. 이런 원형지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원형지를 필요로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공공입니다. 그리고 공모전에 선정된 자, 학교나 공장 만들고자 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할 수 있는 자는 공공과 공모전에 선정된 자, 그리고 공장, 학교 만들고자 하는 자에게 원형지 공급하게 되는데 이런 자에게 원형지 공급하고자 한다면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받아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지 공급 시에 지정권자는 조건부 승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 공급 방법으로서 공공과 공모전에 당선된 자는 세상에 하나이거든요. 그들에게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원형지를 공급하게 되고 공장이나 학교 만들고자 하는 자에게 원형지 공급하는 때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원형지를 공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세 명에 공급하게 되었을 때 두 명에게 수의계약으로 학교 만들고자 하는 자에게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면 원형제 공급 방법은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원형제 공급하게 되면 공급 가격 등은 원형제에 대한 감정가격 기준으로 기반설 등을 설치했다면 그 공사비를 고려하여 시행자와 원형제 공급자 사이에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공급 가격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시가 감정평가액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원형지 공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저 원형지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매각 제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싸게 공급받아 비싸게 팔면 땅 장사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원형지 공급받은 때 최대 10년 범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저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원형지 공급과 관련되어 최소한 우리가 보실 내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1번 보십니다. 원형지를 공장 부주로 직접 사용한 자는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없다. 이 원형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과 공모전에 선정된 자 그리고 공장 학교 만드는 자에게 원형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립니다. 2번,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까지입니다. 3번입니다.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라도 원형개발자 선정은 추천 방법을 할 수 없다. 공공택지라고 하면 그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그 공급 방법은 수의계약이고 공장학교라고 하면 추천 방식, 공장학교라고 하면 경쟁 입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천 방식 자체가 원형제에는 적용되는 것 아닙니다. 4번 공급 가격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매각 제한과 관련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제 개발자인 경우는 5년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제 매각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기 매각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최대 10년 매각할 수 없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매각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최대 10년이라면 원형제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한 날부터 10년, 원형제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이 원형제 개발하게 된다면 수용방식 사업하는 것으로서 보통 환지방식의 경우는 공사기간이 10년이고요. 수용방식의 경우는 5년입니다.
그런 5년, 10년이 도시개발채권과 관련된 상환 기간과 관계된 것으로 파악해놓으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하시는 데 도움될 겁니다. 그러면 이 원형제 공급받은 자는 5년 안에 원형 개발 사업 할 수 있죠. 그 공사 완료하게 되면 공사 완료한 날부터 5년 동안 원형제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 공급 계약 체결한 날부터 10년간 매각할 수 없고 공사 완료 공급일부터는 5년간 매각할 수 없다. 그 기간 살펴놓으시는데 특별히 이런 매각 제한은 국가 지방 타산자에 적용되지 않죠. 그런 부분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대표 유형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답을 1번으로 놓습니다. 27번입니다. 원형제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원형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 살펴놓습니다. 2번은 공급 가능한 원형제 면적 3분의 1이죠. 그리고 3번 원형제 매각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최대 10년인데 공급 계약 체결한 날부터 10년, 공사 완료 공급부터 5년,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는 매각 제한 규정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 만약입니다. 그리고 4번 이행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원형제 공급 개발 승인할 때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라 했기 때문에 4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5번입니다. 공장 부지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사업 공장 부지 필요한 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만약이죠.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8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공공 또는 공모 전에 선정된 자로서 수의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고 학교나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자에게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29번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신경 쓰질 않습니다. 뭐 기업, 시행자는 원형제 공급 계획대로 토지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29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29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한번 보든지 그냥 지나가 상관없습니다. 30번 함께 오십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도지화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도시화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도시화 사업으로 조성된 땅을 일반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이것을 조성토지 공급이라 하는데 이 조성토지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인 공급 방법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서 최고가 입찰한 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방식으로서 추첨 방식과 수의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수의 계약과 관련되어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상에 딱 하나라면 수의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게 되고요. 여기 추첨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네 가지 경우 가능합니다. 공공택지 또는 국민택 건설 용지, 330 이하의 단독택 용지, 공장 부지로 공급하는 때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가격과 관련되어서는 감정 가격 기준을 하게 됩니다. 토지 평가 협의회는 환지 방식에 나온 제도이고 수용 방식의 조성 토지 공급에 있어서는 감정 가격 기준을 하는데 그 감정 가격 기준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하게 되면 최고가 입찰한 자가 있을 때 그 자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가 감정 평가액이란 말이 여기 시가란 말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조성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 가격 기준으로 공급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이 정도 보시는 게 조성 토지 공급과 관련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30번 보십니다. 도시화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 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답은 1번입니다. 330 이하의 단독택 용지. 그래서 공공택지나 국민택 건설 용지, 공장 용지 이러한 네 가지에 대해서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죠. 1번 답입니다. 2번 그냥 지나가시고 3번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한 토지 상환하는 경우 토지 상환 채권에는 상환받을 채권자가 딱 한 명 기재되어 있거든요.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자의 공판 방식은 수의 계약이죠. 그리고 5번입니다. 학교 용지,
공공청사 용지,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 용지를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러한 공공용지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게 된다면 공급받을 자가 세상에 딱 하나이기 때문에 이때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35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31번입니다.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공법상 개별 공시지가 틀리죠. 감정가격 기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립니다. 여기 개별 공시가, 공시가와 관련되어서는 농지법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고 나머지 5개 법률에는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원칙적인 가격으로 정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정답입니다. 1번입니다. 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하려 할 때 조성토지 공급계획, 조성토지 공급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작성하여 하며 시행자 아닌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대해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승인 줄쳐 놓습니다. 종전 조성토지 공급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개정되기 전에는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된 것을 대장동 사건이 반복되는 걸 방지할 목적으로 지정권자 승인받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 지정권자 승인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추첨 옵습니다. 나는 4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거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대 규모, 공공택지, 330 이하의 단독대 용지, 공장 용지 4가지에 대해서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그런 측면에서 파악해놓습니다. 4번에 대해서는 그런 필요 없고요. 그리고 5번입니다. 토지상환채권, 토지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을 할 수 있다.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는 딱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은 수의계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성토지 공급 방법은 원칙적으로 경제입찰 방식이고 4가지 경우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을 자가 딱 하나일 때는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한다. 그렇게 정리해놓습니다. 32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여기 원형지와 관련되어서는 협의하여 가격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나머지 네 가지는 감정가격 이하. 공공이 공급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감정가격 이하로 파악해놓습니다. 33번입니다. 도시화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2번 보십니다. 시행자인 국가는 토지 소유자 원하는 경우라도 매수세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없다. 수용방지로 도시화 사업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신청하면 매수세금 일부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립니다. 1번 전부 한지 방식 가로에 놓으시면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3번 토지상환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 승인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승인 추천없습니다. 원래 토지를 강제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게 되면 사전 현금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원칙에 위배되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되죠. 4번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읽어주시고요. 5번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읽어주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답을 2번으로 바로 제3절 환지 방식에 관한 사항 함께 보십니다.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3번 보십니다. 토지 소유자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임차권자 동의 없이 환지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차권자 동의 받아야만 환지 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립니다. 1번 그냥 보시고 2번 그냥 지나갑니다. 4번입니다.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 넓은 토지는 그 면적 주력 환지 정할 수 있으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면적 넓은 토지를 감환지하는 것, 면적 주력 공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환지 대상에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5번입니다. 시행자는 도시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휴약, 정관 등으로 정하는 목적 위해 일정한 토지를 환지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잠깐 이렇게 한번 봐주십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면 시행자는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시군구청장에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환지는 토지 소유자의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때 토지 소유자에게 사후 현물 보상하는 땅을 환지를 합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 대신해서 보상해 주는 땅을 뭐라 한다? 환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환지 얼마나 받을 것인지 어디에 것을 받을 것인지 그 보상에 관한 계획을 정해놓은 것이 환지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지 계획은 개발 계획이다, 사후 현물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라는 걸 밝혀놓습니다. 그러면 이 환지 계획에 있어서는 사후 현물 보상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담게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환지 명세란 것과 청산이란 말이 있는데 이 환지에 있어서는 필지별 그리고 청산 대상에 있어서는 필지 그리고 권리별이란 말이 환지 계획 내용에 담겨야 됩니다. 종전 토지 대신해서 환지를 받게 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 관계가 모두 환지로 이전되게 되는데 청산 대상이 되게 되면 청산금이란 돈을 받게 되거든요. 그럴 때 토지 소유자에게만 보상하면 된다?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임차권자에게도 보상해야 된다. 지상권자 등은 사용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처분권보다 우선되는 권능입니다. 그들 보상해 주지 않다면 방 빼란 말, 나가란 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청산과 관련되어서는 필지, 이 필지란 말 우리 공시법 공부하시면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단위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소유권에 관해서도 보상해야 되고 청산해야 되고 소유권 외 권리 관계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환지 명세 앞에는 항상 필지, 청산 앞에는 필지, 권리란 말이 각각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에 환지 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저 환지 계획에 따라 도시화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지 방식에 따라 개발 사업하고자 할 때 개발 사업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환지 계획 수립은 필수사항인데 환지 예정 지정은 이미 사항이다. 그 정도를 구분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환지에 관한 사항을 살펴주시는데 이 환지 계획은 종전 토지를 대신하는 사후 현물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환지와 관련되어서는 종전 토지만큼 보상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것을 적응 환지라고 원래 받을 것보다 많이 받는 것을 증환지 원래 받을 것보다 적게 받는 것을 감환지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환지 부지정이 있습니다. 환지 부지정은 환지 안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환지 부지정에 있어서는 정관, 규약, 시행규정 이런 정관 등에서 과소토지로 정해놓은 곳 너무 작은 토지이기 때문에 보상해주지 말자 현금 청산하자 그렇게 정해놓은 땅이 있다고 하면 환지 부정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신청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과소 토지가 아닌데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 동의하여 환지 부정할 수 있거든요. 해당 토지 소유자가 외국으로 이민 가게 되면 국내 땅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환지 부정 신청 동의하여 환지 부정할 수 있는데 만약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 등에 사용권자 존재한다고 하면 사용 소유권이 처분권에 우선하죠. 그래서 임차인 등의 동의 받은 때에만 환지 부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체환지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저 입찬세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를 분양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땅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세워 분양해 주는 것을 입찬세라고 하고, 이러한 입찬세 시에는 신청받은 때 입체 환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응한지, 정한지, 감한지의 경우는 토지소유자 동의 신청 필요 없는데, 환지 부정하거나 과소토지인 때는 신청 없이 환지 부정할 수 있고요. 과소토지 아닌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정 신청하게 되면 환지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체 환지 시에는 토지 소유자 신청에 따라 입체 환지 할 수 있죠. 그런 내용들을 각각 정리해 나가시는 게 환지와 관련된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정 신청했지만 임차권자 존재한다고 하면 그때는 임차인의 동의 받은 때만 환지 부정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3번을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4번, 면적 넓은 토지에 대해서는 감, 환지 할 수 있습니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과소토지라고 하면 환지 부정할 수 있죠. 과소토지는 않지만 작은 땅이라고 하면 증환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면적 작은 땅인 경우에는, 면적이 적은 경우에는 증환지 하거나 환지 부지정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대상에 할 수 없지만 작은 땅에 대해서는,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증환지 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그 정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5번에 규약 정관 추정 오시고, 여기 규약은 도시와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권리의 의무를 정해 놓은 것으로서, 토지 소유자 등이 개발 사업하게 되면 민간과 민간 사이에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은 것이 규약이고요. 정관은 도시와 사업을 조합이 사업 시행하게 되었을 때 그 조합 구성과 관련된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해 놓은 것이 정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행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시행 규정은 행정청 공공이 도시와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은 것을 시행 규정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만약 시험에 조합이 도시와 사업 시행자인데 시행 규정 정하여 뭐 환지해준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시행 규정과 관계된 사항은 공공이 관계되어 있고, 조합이 시행자라면 정관에서 뭐 환지 또는 보류지, 이러한 기준을 각각 정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잠깐 살피시는 게 5번과 관계된 사안입니다. 3, 4번 함께 보십니다. 환지 계획에 포함될 사항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필지별로 된 환지 예정지 지정 명세. 환지 예정지는 필요시에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지 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대신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그리고 3번, 필지별 권리별 된 청산 대상의 토지 명세. 청산 대상이 되게 된다면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청산금이라는 돈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돈은 토지 소유자에게만 보상하면 된다? 소유권자 외 권리자, 지상권자, 임차인 보상해줘야 된다. 지상권자도 보상해줘야 되죠. 그래서 청산 대상이란 말 보게 되면 앞에는 필지, 권리란 말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반면 환지 명세란 말 보게 되면, 환지 예정지 아니라 환지 명세란 말 보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필지,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환지를 받게 된다면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 관계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모두 환지로 이전되기 때문에 그때는 소유권 관계만 파악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2번, 그런 측면에서 살펴놓습니다. 35번입니다. 환지 계획과 관련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 작성할 때 지정권자에 인가받아야 된다. 이 환지 계획은 보상에 관한 계획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기초단체장인 시군구청장에 인가받아야 됩니다. 지정권자가 관할관청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발법에 있어서는 환지계 인감한 시군구청장이고 나머지 관할관청은 항상 지정권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2번 그냥 보십니다. 시행자는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데 조정 추천 오시고
이게 증환지, 가만지를 말하는 것이죠.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 증가하여 환지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래서 작은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는 증환자거나 정관이 정하는 과소토지에 해당되게 되면 환지, 부 지정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2번 서술한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토지 소유자 신청 동의 있는 때 환지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지 부지정입니다. 다만 해당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는 때 동의 받아야 된다. 3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여기 환지 부지정과 관련되어 토지 소유자 동의 신청 있는 때 환지 부지정할 수 있고 해당 토지에 임차권자 동의 있다고 하면 임차권자의 동의 받아 환지 부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잠깐 봐주십시오. 만약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지정 신청했는데 임차권자가 반대하면 환지해야 되죠. 토지 소유자고 토지 소유자 동의하고 임차권자도 환지 부지정에 동의한 때 동의 두 번 받을 때 환지 부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토지 소유자만 신청 동의하고 임차권자가 반대하게 되면 그때는 환지 대상이죠. 그래서 환지 대상과 환지 부지정 대상을 각각 구분하게 되었을 때 임차권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놓습니다. 4번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5번 시행자는 토지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보류지 중에 일정한 토지를 채비지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이 도시개발 구역 안에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사후 현물 보상하는 땅을 환지라하고 환지하고 남는 땅이 있다면 전부가 보류지입니다. 그 보류지 중에 일부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매각 가능한 채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비지는 보류지 중에 일부라는 것 밝혀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정리하실 것이 있습니다. 환지만족 개발 사업하게 되면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보류지에 대해서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 채비지에 대해서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시행자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그래서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그리고 채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소유권 취득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35번은 답을 1번으로, 36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규약, 정관, 시행규정, 규약은 누가 사업시행자일 때, 둘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시행할 때, 정관은 조합이, 시행규정은 공공이 사업시행자일 때 정하는 것이죠.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하여 도시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은 보류지, 이유는 채비지이죠. 답을 1번으로. 그리고 37번은 부담률에 관한 사항인데 계산 공식에 따라 한번 풀어만 주십시오. 38번입니다. 환지 계획 구역에 토지 부담률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한번 보십니다. 2번입니다. 환지 계획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래서 내가 100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환지 방지 개발 사업하게 되면 50평은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환지 계획 구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 인정한 경우는 평균 부담률을 60%까지 할 수 있다. 4번입니다. 환지 계획 구역 전부가 동의한 때 하나여 평균 토지 부담률을 60%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여기 전부 동의 추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부 동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3위는 6이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한번 기억하시면서 예를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부가 아니라 3분의 2 동의하면 토지 평균 부담률 60% 초과할 수 있다. 그렇게 봐놓습니다. 5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환지 계획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원칙적으로 50%인데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할 수 있고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 초과, 뭐 70, 80까지 토지 소유자가 많이 부담할 수 있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표 문제 보십니다. 환지 예정 지정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는 아주 가끔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우선 1번, 환지 예정 지정할 수 있다. 환지 예정부터 지정할 수 있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 지정은 시행자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제도이지 필수 제도가 아니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2번 그냥 보시고 3번 살펴봅니다. 도시화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환지 예정지를 채비지 용도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환지 예정 지정하는 주된 목적은 사실 채비 지정에서 채비지를 매각하고 도시개발사업 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 지정한 이후 환지처분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토지를 사용, 소유할 수 없다. 환지 예정지 지정되게 되면 종전토지의 사용, 소유권이 환지 예정지로 이전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수익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립니다. 그래서 해설과 관련되어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 환지 예정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까지 가다놓습니다. 종전토지의 사용 수익권을 환지 예정지로 이전됐기 때문에 종전토지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5번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대표 문제 보십니다.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4번 보십니다. 시행자는 채비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도시 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 충당하기 위해 이를 사용할 수익할 수 없으나 처분할 수 있다. 시행자는 채비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립니다. 그리고 2번, 환지 계획은 시군구청장 인가 받아야 되죠. 그리고 5번입니다. 환지 계획 정해진 환지는 환지점 공고한 다음 날 종전 토지로 본다.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때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환지 처분과 관련된 적용 대상은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인 때 환지 처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환지 방식 개발 사업하게 되면 공사 완료되었을 때 공람 절차를 밟습니다. 환지 계획대로 개발 사업 완료되었는지 토지 소유자의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의 신청 없다고 하면 공사 완료 절차를 밟게 되는데 특별히 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였고 지정권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자 지정권자 동일하다고 하면 공사 완료 절차 중에 준공검사라는 것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준공검사는 공사 잘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 그 준공검사는 지정권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시행자일 때 자기가 공사한 것에 대해 준공검사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60일 이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시행자 지정권자 서로 다르다고 하면 준공검사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때는 준공검사 후 60일 내 환지 처분하고 저 환지 처분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하게 되는데 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 당일날 24시에는 권리 소멸하고 다음 날 0시에는 권리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3개 존재하죠. 행정상 재판 처분으로 전속성 있는 것. 두 번째, 지역권. 세 번째, 환지 예정 지정으로 이미 처분된 채비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개 빼고는 이때 물권 변동 일어납니다. 그러면 환지 지정 공고한 날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 소멸하고 그 다음 날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종전 토지를 법에서는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라 표현합니다.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지금 당장 보이는 겁니까? 미래 땅입니까? 미래 땅입니다. 그 미래 땅은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보상해주는 땅이죠. 그걸 환지점 공고 다음날 종전 토지로 본다. 종전 토지부터 본다까지 가로해 놓으시면 종전 토지로 의제한다는 이야기죠. 종전 토지로 의제되는 것은 바로 환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종전 토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가 된다라고 돼야 되는데 이러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이해하지 못하도록 꼬아꼬아 만든 것이 바로 5번 지문입니다. 여기 5번 지문은 권리 변동을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파악해 놓습니다. 39번은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환지 전제와 관련되어서는 시행자가 관리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입니다. 환지 처분 효과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된 다음날, 환지 처분부터 다음날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다음날 추정했습니다. 종전 토지로 본다. 1번 맞죠? 2번입니다. 환지 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 행정상 처분 추정하시고, 전속 추정했습니다.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환지 처분에 영향 받지 않는 것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상 행정상 처분으로 전속성 있는 것, 지역권. 이 지역권 중에 행사할 이익 없는 경우에는 환지 처분 공고한 날 끝난 때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처분된 제비시 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죠.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만약입니다. 3번입니다. 지역권은 행사할 이익 없어진 경우 환지 처분 공고한 날 끝나는데 소멸한다. 그래서 지역권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영향은 없지만 종전 토지에 존속하지만 행사할 이익이 없을 때는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입니다. 보류주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한다. 채비주는 시행자가. 4번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5번.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등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하고 환지 처분 공고된 다음 날 확정된다. 여기 청산금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 청산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지 처분한 때 결정하고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확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청산금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에도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외에 관한 사항, 5번에 관한 사항은 좀 애매하게 지문 구성된 것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 청산금과 관련되어서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확정된다라고 해놓습니다. 다만 환지 계획, 환지 대상에 제외된 토지, 환지 대상에 제외된 토지는 환지 계획 작성할 때 환지 부지정 대상이거든요. 저 환지 부지정 대상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 공고하기 전에 환지 처분 공고하기 전에 미리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을 좀 고려한 것인데 지금 환지 대상에 제외된 토지 이것 빼버리고 청산금은 환지 처분하는 데 결정하고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날 확정된다라고 해놓으시고 환지 대상에 제외된 토지 등에 대한 그래서 환지 대상부터 제외된 토지까지 가로해놓으시고 이러한 경우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에 관한 예외적인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좀 부족한 지문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대표용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5번이 틀린 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 5번 중에 우리 청산금 환지처분한테 결정되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확정된다. 그걸 원칙으로 해준다. 그렇게만 일단 봐주십시오. 그리고 40번에 대해서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 공식 한번 도입해서 풀어봐 주십시오. 41번입니다. 환지 방식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은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인데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면 토지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1번 틀립니다. 2번 행정처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 내용 중에 종전토지에 하필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토지 하필 분필부터 환지 명세 변경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이건 경미한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 인가까지는 받을 필요 없습니다.
환지 방식의 도시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도시발구역 토지에 대해서는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래에 따라 하필이나 분필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거래 행위에 따른 것으로서 부득이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환지 명세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 인가 대상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번과 관련되어 꼭 봐주실 것은 종전 토지의 하필 분필 가로 해놓으시고 이러한 환지 명세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다. 그렇게 판단만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 환지 부지정 신청입니다. 아마 시험 문제에서는 환지 제외 신청이란 말이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이 문제집에서 나오는 표현을 생각해 주십시오. 있더라도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아니한 때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그래서 환지 부지정 신청하고 임차인의 동의 받은 때만 환지 부지정 대상이죠. 그런 측면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3번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4번 환지 예정지에 관한 사항인데 무시. 그리고 5번 환지 계획에 환지 정의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추정 없습니다. 끝나는 때 소멸한다. 권리 소멸은 환지 처분 공고한 날, 환지 처분 공고한 날 끝나는 때, 권리 발생은 다음 날이죠. 그래서 5번 틀린 질문입니다. 답을 3번에 해놓으시는데 4번에 대해서는 무시해 상관없지만 나머지를 한번 봐주십니다. 42번입니다.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5번입니다. 제비지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날 소유권 취득한다. 제비에 대한 권리 취득은 시행자이죠. 그래서 5번 틀린 것으로. 43번입니다.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봐주시고요. 3번입니다.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해 준공검사 받은 때 60일 내 환지 처분해야 된다. 만약 시행자 지정권자 다투면 공사 완료 공간 날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자와 지정권자 서로 다르다면 준공검사 받은 때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해야 되죠. 그래서 3번과 관련되어 환지 처분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본문 속에 시행자와 지정권자 같은지 다른지 꼭 구분하자. 그리고 4번 그냥 지나가시고 5번 입체 환지 처분 받은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 공고 있은 다음 날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 입체 환지와 관련되어서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종전 토지가 아니라 새로 받은 입체 맞은 건축물 그리고 부속 토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체 환지라고 하면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해서 입체 환지 받은 것으로서 종전 토지에 존재했던 저당권 등의 각종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 받은 게 받은 것으로 이전해야 되죠. 그래서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걸 본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44번입니다.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가시고 2번입니다. 공사 완료 공간 때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된다. 2번 볼 필요 없고요. 3번입니다. 지정권자 시행자. 지정권자 시행자 같다는 이야기죠. 준공검사 받은 후 60일 내 환지 처분해야 한다. 지정권자 시행자 같다고 하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그때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지정권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4번 그냥 지나가시고 5번 물건 변동과 관계된 사항으로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환지 처분부터 다음 날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물건 변동과 관련된 요건 살펴놓습니다. 많이 보셨죠? 45번입니다. 올찬 차트록 되어 있는데 1번입니다. 도시발 조건의 소멸시효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죠. 1번 만약입니다. 2번 그냥 한번 보십니다. 시행자는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부터 환지 등기 있는 데까지 다른 등기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만약입니다. 3번입니다. 입체 환지 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환지 계획에 정하는 해당 건축물 일부와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입체 환지와 관련되어서는 환지 처분에 영향 받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틀립니다.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되어서는
환지 예정 지정으로 이미 채비지 처분하게 되었을 때 처분된 채비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게 됩니다. 그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는 것이고 이때 나오는 거 아니죠. 그래서 3번 틀린 질문으로. 4번 환지 예정 지정 이후 시행자는 시행자 추천 없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하기 위해 채비지 처분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채비지 처분은 원칙적으로 공사 완료 이후 채비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지만 환지 예정 지정하게 되면 미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그런 측면에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5번은 청산권 지급과 관계된 사항으로 한번 읽어만 주시면 됩니다. 46번입니다. 채비지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경비 충당과 관계된 사항으로 한번 읽어놓습니다. 2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 충당하기 위해 채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추정 없습니다. 마친 때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환지 처분에 따라 물권 변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3개 행정상 재판사 처분으로 종전 도제 전속하는 것. 두 번째 지역권. 행사할 이유가 없으면 환지 처분 공고한 날 끝나는 때 소멸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미 처분된 채비지 소유권 이전 등기한테 물권 취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4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5번 채비지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 끝나는 때 소유권 취득한다. 채비지는 시행자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죠. 그리고 취득한 시점은 환지 처분 공고하는 다음 날이죠. 그래서 5번 틀립니다. 대표 문제 청산금입니다. 여기 청산금과 관련되어서는 4번 틀렸는데 얘보다는 5번을 함께 맞춥니다.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한다. 소멸 시효에 관한 사항으로 5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충분히 파악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47번입니다. 준공공사 등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가시고 2번 그냥 지나갑니다. 3번입니다.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에 공사 끝난 부분에 대해 끝난 부분이라도 준공공사 받을 수 없다. 여기 준공금사와 관련되어서는 공사 완료 전에 준공금사 신청해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정답으로 대신 나머지는 크게 전문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지정권자 시행자인 경우는 공사 완료 공고해야 된다. 시행자 지정권자 동일하다고 하면 준공금사 받을 필요 없죠. 그런 측면으로 방관해 놓습니다. 그리고 48번은 용익권자의 권리 추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쪽은 민법과 관계된 사항입니다. 공법도 어려워 죽겠는데 민법까지 나오게 되면 더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48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5번에 환지처분 공고한 날부터 3개월 지나면 권리 포기하거나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여기 계약 해지 보면 민법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때는 60일이라는 것만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기간은 2달 60일이고요. 공포에서는 3개월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 해지 이러한 것들은 민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뭐 3개월이 아니라 60일로 해놓고 지나가십니다. 다만 이쪽은 아예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49번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인데 얘도 버릴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문제로 50번 함께 보십니다. 마지막 문제로 50번 보십니다. 환지 계획 및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행자는 면적 작은 토지라도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작은 토지라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 늘려 환지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면적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증환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관 등이 정하고 있는 과소 토지라고 하면 청산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 신청을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동의 없어도 가로 해놓습니다. 환지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지 부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런 경우는
임차권자 동의 꼭 필요하죠. 그래서 2번 틀입니다. 3번 물권 변동에 관한 사항으로 환지분 공고 다음날 종전 토지로 본다. 다음날 빠져 있습니다. 4번 청산금 결정, 청산금 확정에 관한 사항인데 이 청산금은 환지 처분한테 결정하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3번, 1번 없습니다. 5번 분할 징수, 분할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5번 틀린 것으로 답은 1번이 되게 되는데 앞서 문제 반복된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시활법을 모두 마치신다. 다음 시간에는 제3장 도시주거관리정비법에 관한 사항들을 보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